합천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해와인이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지자체 공동 브랜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합천군이 2016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 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영화관 합천시네마가 지난 15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천군은 봉산면에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군정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해와인이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지자체 공동 브랜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 중 하나로 한 해 동안 국내 소비자에게 노출된 모든 브랜드를 사전에 조사해 전문기관 평가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엄격하게 선정됩니다. 올해 온라인 투표에는 국내 및 중국에서 총 370만 건이 접수될 만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합천군을 해와인이 지난 1월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에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데 이어 이번 대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농특산물 브랜드의 대표임을 확고히 입증하게 됐다며 군의 고객 만족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천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2016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이번 대회에서 농업 보조금 분야 부패 예방 활동과 부실공사 방지 조례 재정 시행 등 각종 청렴 시책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일자리 창출 분야를 시작으로 4회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창환 군수는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사업을 반드시 지켜 군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영화관 합천시네마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하창환 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장과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합천시네마는 총 1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99석 규모로 신축됐으며 최신 레이저 영사장비와 최적화된 음향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위탁 운영은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김선태 이사장은 대도시 멀티플렉스 영화관만큼 좋은 극장이 들어섰다며 합천 시네마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관 기념 상영작으로 봉이 김선달과 도리를 찾아서 두 편이 무료 상영돼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3일 봉산면에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발전소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봉산면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99.2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합천군과 수자원공사는 이곳에서 연간 133.2MW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3천만 원의 발전 수익금이 예상된다며 이 돈은 주민 화합과 공공 목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청정에너지 자급률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천군과 태호 그린푸드, 합천축협이 합천 황토 한우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태호 그린푸드는 합천 황토 한우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에 황토 한우 로고와 심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합천축협은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펼칠 홍보와 고급육 선별을 위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합천 황토 한우는 지난 5월 첫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매월 20마리분이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8마리분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합천군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와 홍수재해통합관리지원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수위 자동 측정과 실시간 수문 관측, 주요 하천 홍수 도달 시간 예측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비 부담은 합천군이 맡고 기술 지원과 시스템 운영 관리 등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게 됩니다. 군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제29대 합천 부군수로 취임한 성재경 부군수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부서별 업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역점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시행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열린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내실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성 부군수는 이어 읍면 순회 방문에도 나서 현안 사업을 챙기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시설도 점검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2일 올 친정 방문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문화 가족 부부 5쌍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친정 방문 사업은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해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다문화 가족은 중국 3가구, 베트남과 필리핀 각 1가구 등 모두 5가구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합천군 친정 방문 사업은 총 35가구, 128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설명과 함께 주의사항이 전달됐으며 부부관계 향상 교육도 실시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합천은 여름휴가 명소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합천군은 피서지로 각광받는 관내 물놀이 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창완 군수와 김성만 군의장, 이귀효 합천 소방서장은 지난 15일 한강 레포츠공원 내 물놀이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119 시민수상구조대원과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격려했습니다. 하 군수는 관계자들에게 안전 합천을 위해 올해도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합천군은 물놀이 관리 지역 11곳의 시설물 점검을 모두 마치고 피서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6회 합천군 청소년 예능 경연 대회가 지난 14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예비 심사를 거친 관내 초중고 14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와 노래, 연주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청소년 예술제 대상 수상팀과 초대 가수 3팀의 특별 공연도 더해져 더욱 풍성한 무대가 됐습니다. 이날 경연대회에선 합천여고 댄스 동아리 와이즈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원경고 김진관 군이 받았습니다. 올 청소년 예능 경연대회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숨은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즐거운 자리가 됐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0일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어 몰입 교육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영어 캠프 참가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 캠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38명이 참여하며 경북 영어 마을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한 영어 심화 교육과 상황별 회화 연습 등을 원어민 강사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또 캠프 후에는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미국 스콜라스틱 온라인 강좌가 1년간 제공됩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를 오싹한 귀신들이 살고 있는 호러 마을로 변신시킨 2016 고스트파크 축제가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립니다. 합천 박물관은 제13기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7월 31일까지며 수강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박물관 939-488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천 군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